모르겠다고. 하지만 박수를 치시면 누가 좋지요? 본인이죠. 그렇죠. 그럼 건강에 좋으십니다. 박수 치는데 돈 드나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네, 돈 안 들고 건강해집니다. 아까 김승원 국장님 하셨는데? 그쵸? 네. 아니, 저 김가루 제대로 불러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승환 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다고 다시 한번 저에게 주입을 시켜주고 내려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연이, 문화 공연이 끝난 후에는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생필품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실 때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 차근차근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준비된 선물을 드릴 테니까 아셨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꼭 여러분들에게 드릴 준비물은 그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로써 1위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홍성 국민 나눔 한바탕 온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성 국민을 위한 나눔 한바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새생명복지재단의 송창희 이사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좋습니다. 지금부터 충남 홍성군 군민을 위한 나눔 한마당 개회를 선언합니다. 아니, 우리 송창희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어떻게 셔츠하나 빵빠레가 우리 다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